안녕하세요.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해요. 물에다가 다시마와 멸치를 넣고 시금치 된장국을 끓일 거예요. 이거 멸치하고 다시마를 한번 이렇게 물에다가 헹궈서 넣어요. 이렇게 먼저 육수를 넣고, 그 다음에 시금치를 씻으러 갑시다. 나물로 할 때는 물공주를 제가 따는데, 시금치 국을 끓일 거라서, 나중에 또 썰을 거라서, 이걸, 이 꼭지가 몸에 좋다고 해서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산지에서도 이걸 남겨놓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영양가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귀찮긴 한데, 몸에 좋다니까. 어차피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거니까. 이렇게 어차피 잘린 거는 자르고, 이렇게 조금 남은 거는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저는 시금치는 수산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산이 몸에 안 좋다고 해서 한번 데쳐서 사용해요. 데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금치는 흙이 별로 없는데, 저희가 시금치를 심은 거라든지 막 이런 거는 흙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이에 흙이 굉장히 많아서 깨끗하게 닦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된장국수가 모래가 씹히면은 너무 화나죠? 저는 여기 모래가 남아있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꼭 짜줘야 좋겠죠? 이거는 이렇게 썰어서 사실은 이거 오늘 양평 가는데 시어머님 드릴 거라서 더 쫑쫑 썰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95세예요. 이것은 제가 된장에 넣을 재료예요. 표고버섯, 양파, 달래, 시금치, 두부, 된장. 표고버섯은 말렸다가 다시 불려서 쓰면은 비타민 D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육수가 어느 정도 끓어서 건지겠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건지고. 사실 된장찌개는 사람들이 다 쉽게 생각하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국물도 해야 되고 재료도 준비해야 되고 오랫동안 끓여야 되고 해서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과정이 한 꽤 오래 걸려요.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지금 아까 썰어놓은 거 다 같이 넣고 푹 끓여도 돼요. 특별히 두부 뭐 나중에 넣고 저는 그렇진 않아요. 이 달래만 채 나중에 먹기 직전에 끓여주면은 달래 향을 많이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달래만 나중에 넣고 이렇게 끓인 다음에 된장. 저는 된장을 덧장을 한 거라서 이렇게 콩이 껍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하면은 깔끔한 된장국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된장찌개는 그냥 넣어요. 왜? 이렇게 하지 않고. 된장국은 이렇게 하는데 된장찌개는 그냥 넣는데 저는 이게 된장이 좀 껍데기가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된장국이 된장찌개가 깔끔하죠? 된장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좀 더 넣어야겠어요. 시커먼 거는 다시마예요. 다시마. 된장 위에다가 다시마를 덮어놓으면은 맛있기도 하고 상하는 것도 방지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놨더니 같이 딸려왔네.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원래는 청양고추를 약간 썰어 넣어도 되고 고춧가루나 고추장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 저는 고춧가루를 좀 넣고 있어요. 청양고추를 넣으면 저희 남편이 안 좋아합니다. 맵다고. 이 상태에서 한 20분 정도 끓여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해서 조금 더 끓여줍니다. 치금치금한 넣는 것보다 이렇게 표고버섯도 넣고 두부도 넣고 달래도 넣으니까 엄청 건강식이 되겠죠? 맛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된장찌개가 알맞게 끓은 것 같습니다. 이 레시피는 사실은 아들과 며느리를 위한 레시피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위한 레시피가 되었습니다. 맛있겠죠? 완성! 다음에 또 만나요. 된장찌개는 이렇게 좀 많이 끓여놨다가 이렇게 덜어서 이 달래 썰은 걸 이렇게 올려서 그때그때 먹으면 맛있고 좋답니다. 매번 요만큼씩 끓여가지고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리고 오래 두고 먹어도 되니까 냉장고에 넣어놨다 조금씩 좀 덮어서 먹으면 한번 끓여 놓으면 오래도록 먹을 수 있어요. 팁입니다.